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민선 7기를 시작한 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. 이 시장은 춘천시의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와 보훈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네. 이재수 춘천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. 이 시장은 지역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게 지역력이라며 마을 단위 주민회의에서 문제점과 현안, 비전을 제시하면 공무원들이 해결하거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분야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역량이 연결되면 도시 공동 현안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이 같은 맥락으로 시민협동조합이 경영난과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인수 절차가 잘 진행되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중교통 청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희 취지에 걸맞는 춘천지 운영계획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자회견을 듣던 버스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 직접 개입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현실은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12개월째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,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춘천시 산하 기관장들의 임명을 두고 이재수 시장의 보훈인사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. 문화재단 이사장과 정보문화진흥원장 등의 이 시장의 측근과 선거를 도왔던 인사를 임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. 개방형 직위들을 좀 확대하겠다. 그런 것은 시민들의 다수가 우리 행정 내부에 깊게 들어앉게 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저희 의지 표현이었는데, 이 시장은 100여 명의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. 또 내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이 업무 보고회를 통해 확정되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100일을 맞은 민선 7기.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행계획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